5번 극도의 침착함 상황입니다. 실전 난이도고요. 네, 시작하는 맵은 카날 운하맵입니다. 시작하는 오퍼레이터는 공격 스페스나츠 소속의 글라즈이고요. 글라즈는 아까 전에 인트로 설명과 똑같이 저격총을 이용하고 이렇게 좀 더 고배율 스코프를 이용해서 저격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음기는 로드아웃을 통해서 250번을 주고 이거 250 명성 포인트를 주고 클리어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야 되지만 여기 이번 상황에서는 일부러 그러니까 스텔스를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과 다르게 이렇게 솔로 스텔스를 해야 되는. 아이고 진짜 못 쏜다. 네, 솔로 스텔스를 하는 맵입니다. 이렇게 옥상에 두 명, 아까 전에 저쪽 1층에 두 명을 잡고 나면은 제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모두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언팸을 뒤에서 앉고요. 이렇게 조준경을 통해서 두 명을 잡고 세 명 이렇게 네 명을 잡습니다. 네 명을 잡고 나서 하고 올라갑니다. 어허, 이렇게 노리신다라. 안전하게 쪽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한 가지 트리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엔지를 잡고, 그러니까 엔지를 잡는 순간에 저쪽 탈출 지역에서 상대방이 스폰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안에 있던 내부의 적들이 저한테로 달려옵니다. 잡고 이쪽으로 던져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노립니다. 적군 중이라고 나오죠? 이런식으로 본발을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여기까지 온데 3분밖에 안 걸렸어요. 7분 이내 구출하는 거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네, 지금 현재 실전 난이도에서는요. 좀 더 확인을 하고요. 짚고 갑니다.
체력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네, 상황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네, 피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가실 때 원래 이렇게 면목탄을 뿌려두고 이동을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저에게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AI는 성광탄을 인식하니까요. 네. 여기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천천히 가도 되고 천천히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안 가셔도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려와서 레페를 타고 내려와서 성광탄을 다, 아니 그러니까 연막탄을 다 뿌리고 이동하시면은, 그러니까 밑에 스폰이 된 AI는 전부 다 씹고 이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체력 50%가 있으니까요. 체력 50% 도전 과정을 했으니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극도의 침착함이었습니다.